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상원의 대통령 탄핵 재판 마지막 질의응답이 1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어제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공화당은 존 볼튼 증인 소환을 막을 수 있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가성 권한을 부리는 것도 탄핵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선되는 게 공공의 이익에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은 시작됐고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늦었지만 지나치게 강한 대응이 질병보다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던 뜻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상무장관은 오늘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아이오와주에서 첫 번째 예비선거인 코커스가 열립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이오와는 물론 텍사스주에서도 강해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2019년 미국 국내 총생산이 2.3% 성장, 마지막 분기의 GDP 성장률은 2.1%였습니다. 백악관의 목표는 3%였습니다. 미국인의 수명이 아주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암과 진통제로 인한 사망률, 자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이 끝나고 나면은 현재로서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대통령이 아마 그 탄핵 재판에서 하원에서는 유죄가 됐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8시간 동안 이제 첫 번째 질의 응답을 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의원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 100명의 상원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일부는 그 검찰 측인 그 민주당의 하원 소추위원들에게 물어보고 또 일부는 상당수는 양쪽에서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그 대변인 측에서도 대통령의 대변인 측에서도 같이 답변을 했는데 질문이 모두 9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의 150개 질문보다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법적인 모든 것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무슨 답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의견이 별로 그 의회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나 또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정리해드릴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쇼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이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각자 그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앨런 드쇼비치 같은 경우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였고 뭐 지금도 뭐 명예 교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그 강력한 모션도 다른 변호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고 컸고요. 그것이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설령 그 우크라이나의 대가성인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탄핵감이냐.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자신이 재선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외교 정책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들은 자신이 재선되는 게 그 공공의 이익에 좋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공공의 이익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대가성이라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군사 원조를 해주고 대신에
조 바이든 조사를 해라 했던 것이 공공의 이익에 이게 재선을 위한 활용 카드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재선되는 게 공공의 이익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왜 탄핵감이냐 이렇게 그 대통령의 변호인 팀이 얘기를 해서 그 민주당의 완전히 그 누구죠 뭐 척슈머 같은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냐.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소용없는 일이고요. 원래 그 변호인들은 그 본인들이 변호를 하고자 하는 이번의 경우는 피고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 맞게 변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검사는 검사 측의 입장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8시간 동안 그 이틀째 마지막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척슈머의 얼굴 굳어졌다는 말씀 그 드렸죠. 그리고는 그 대통령의 변호팀이 하원의 탄핵 소추팀에게 강하게 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그 하이라이트 자체가 존 볼튼을 증인으로 내세우는가 내세우지 않는가 이 사람은 대가성이었다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원에서 그를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변호인 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원에서 조사를 할 때 왜 존 볼튼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하는가 책 낸다고 하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원의 소추팀이 답변을 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가 백악관의 현재 비서실장 대행도 존 볼튼도 전부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할 때마다 백악관이 막았고 또 백악관이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운데서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도 난 증인 같은 거 안 나간다고 본인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국무부의 다른 사람들도 증언하러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나왔다. 존 볼튼의 아랫사람인 그 피오나였던가요? 또 나왔었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환장 같은 것도 발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소한다고 하고 고소를 하고 고소하면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기간이 하세월 존 볼튼에게도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다. 나를 나오라고 하면 나 고소하겠다. 그리고는 마음이 볼튼이 변해서 상원에는 나오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존 볼튼의 스케줄이겠죠. 그런 그 답변을 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어제 보니까 지금 미치 맥코넬이 그 전날 우리가 그 존 볼튼 증인 출석을 막을 만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그 정치적인 계산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뭉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 표가 그 민주당 쪽으로 증인 출석 시켜야지 된다 해야지 증인 출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네 표가 확보되지 않았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보니까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는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치 맥코넬 그 아주 그 며칠 전에 그렇게 우리 확보하지 못했어 하고 위기감을 잘 조성시켜서 어제는 공화당들이 그런가 하고 이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합치고 했었던 미치 맥코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데 7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이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6, 7이 42년 연방 상원의원 하게 되네요.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선거 유세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도왔어 하는 것을 갖고 쉽게 이기려는 목적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유타의 그 밋 롬니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언제부터 뭐 언제까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는 것을 왜 막았는가? 아주 그 직접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은 공화당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2012년도에 이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본인은 그 버락 오바마에게 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나이도 많고 대통령 후보로 나갈 뜻도 없는 사람이고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본인도 돈이 많지만 와이프가 그 우리가 날마다 거의 날마다 먹는 케첩을 먹는다 하면은 늘 그 케찹을 먹는 하인즈 케찹의 상속녀잖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이제는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그 정치인은 거기라고까지 보는데 이 미치 맥코넬 같은 사람은 완전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선거에서도 이겨야지 돼. 7선은 물론 그 이후까지 할 수도 있지라는 게 강한 반면에 이 밀 롬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테이트맨 이렇게 그 어떠한 그 한 당의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 지도자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에 마지막 그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팩트에 따라서 했다 하는 그런 것에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밀 롬니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이 더쇼비치 같은 변호사가 어제 하는 것을 보고는 말하자면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도 대가성인 그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탄핵감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주장인데 그 같은 주장은 이 사람이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도 뭐 반대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완전히 그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그 받아들여졌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보수적인 입장인 드러지 리포트가 그 어떠한 그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을 때 대통령의 변호팀이 좀 지나쳤다 하는 게 92%, 그리고 비슷한 비율이 민주당의 하원 소추팀이 좀 합리적으로 어제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변호인으로서는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가, 이 사람이 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감옥에서 자살한 제프리 엡스틴이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그 아주 그 어린 아이들과 잠을 잤다 하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본인이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 제프리 엡스틴을 계속 변호를 해서 무죄로 많이 만들었었던 사람이고요. 플로리다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연방에 딱 그 뉴욕의 지방법원에 걸려서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됐지만 뿐만 아니라 오제이 심슨이 무슨 죄를 저질렀지? 오제이 심슨이 무죄잖아, 무죄. 그리고 실제로 그 무죄 평결을 이끌어낸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그 변호팀으로서는 훌륭한 변호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연방 상원의원들이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의사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를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공화당 쪽에서 증인 출석을 시키는 것에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오늘의 이 질의응답과 그 사이에 시간이 한 8시간 흘러가는 동안 또 어떠한 형태, 그 라마 알렉산더라는 의원을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점은 테네시가 지역구인 라마 알렉산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많이 그 반대를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는 아주 가까운 굉장히 독립적으로 공화당 내부에서 일을 하는 라마 알렉산더가 어떻게 투표를 한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봐야지 된다고 이 시점에는 그렇지만 그 밖에 또 다른 의원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을지 그것은 또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거고요.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같은 경우는 증인 출석 그 안 하게 한다 이런 쪽으로 갔고 또 하나 밀 롬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네요. 밀 롬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독주를 막아왔던 제프 프레이크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이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선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은퇴를 했고 밥 코커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이제 존 맥케인도 숨졌고 밀 롬니는
이제 나밖에 안 남았네. 거의 나이 든 측에 그런 그 대통령의 견제 내지는 그 공화당의 때로는 그 무리하다던가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 당이지만 우리 당의 그 같은 것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네 하고 밀 롬니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봐야지 될 점이 지금 병그 자체보다도 그 병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그래서 경제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그 질의응답이 있고 내일쯤이면 그 트럼프 대통령 글쎄요 증인을 소환 그 하겠다고 할지 하지 않겠다고 할지 모든 확률은 50%지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증인 소환 없이 이제 그 무죄 판결 증인 소환을 하든지 증인 소환을 하지 않든지 대통령은 무죄 판결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마는 지금 그쪽으로 그 가고 있고요. 아담 시프 정보위원장이요. 그러면서 하원의 소추위원회 매니저가 지금 잠시 그 얘기를 하고 You know, honestly, going down the Steele dossier rabbit hole, I don't even understand what the logical connection is supposed to be. 네,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공화당에서 아직도 그 다스예라는 그 한국에서는 뭐 X파일로 많이 번역됐는데 미국에서는 X파일이라고는 안 하고요. 다스예라는 그 서류 뭉치 그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의 정보국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정보국에서 은퇴하고 나서 정보국에서 은퇴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설 탐정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사람들은 국제적인 사설 탐정 같은 것을 하는 거죠. 해서 FBI에도 오랜 동안 일을 해줬고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정보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관련 정보를 많이 영국 국가를 위해서 일을 그 알아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일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개입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여러 번 언론에 접촉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안보 회의 같은 데서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이 그것을 듣고 이거 너무 위험해 하면서 다시 또 FBI에 줘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그런데 지금 이제 공화당의 그 변호팀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은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과 7월 25일 그 전화 통화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증거를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의 변호인과 공화당은 지금도 그 다스예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조사가 뭐 러시아 문제 시작된 거잖아. 그거 가짜 서류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서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 나는 왜 그것과 이것이 연관되는지라고 이 아담 시프 정보위원장 하원 그리고 하원의 그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 답변을 하고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죠. 지금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다음 주에 코커스가 열리는데 코커스와 예비선거의 차이점은 예비선거는 본선거와 똑같아서 뭐 물론 우편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투표 날짜가 정해졌고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누군가를 뽑는 거죠. 공화당이야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지금 세 명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주지사였었던 사람부터 세명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을 하겠다 하고 도전장을 냈다가 한 명은 사퇴하고 두 명은 남아 있는데 거의 그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것 없는 것이고 공화당이야 뭐 맡아놓은 하원에서 탄핵이 되고도 저렇게 대통령을 재선시켜야지 된다고 하는 아주 든든한 그 후원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의사당 안에도 그리고 어떤 식탁에도 대통령의 그 후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까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치러지는 예비선거나 코커스에서 민주당의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막 토론에 토론을 하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뭐 공원에서 아니면 그 체육관에서 또 뭐 이런 곳에서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뒤에 이제 막 바뀌어요. 또 의견들이 바뀌고 해서 다 의견들을 모아서 누구 하고 정하는 건데 이게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2016년도에는 당원들에서 가능한 당원의 16%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참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녁 7시니까 사람들이 아이도 픽업해야지 되고 저녁밥도 지어야지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좀 불편한 시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오와 당원이 뭐 17만 1000명이라는데 2008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버락 오바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는 뭐 23만 명 됐는데 지금 17만 명 정도 가운데서 오늘 다음 주 월요일이요. 1678군데 가운데서 아이오와주 카운티가 꽤 많네요. 99개 카운티가 되네요. 대의원들이 11,402명이 이제 모여서 누구를 하느냐 막 토론하고 이것은 무기명이 아니죠.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코커스 방식에서 어떤 주는 뭐 캘리포니아주는 일어설걸요. 뭐 이런 형태로 하고 그에 비해서 예비선거는 투표 용지에 누구와 그 토론을 거치고 그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투표하는 그런 것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예비선거는 사실은 우리가 후보 이름에 딱 찍지만 대의원을 뽑는 거죠. 이 본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선거에도 우리가 도널드 제이 트럼프에 투표를 하지만 그게 이제 대의원 숫자를 뽑는 게 돼서 그 주에서 트럼프가 이겼으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 그럴 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뉴욕주에서 한 표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많다면은 뉴욕주의 대의원 숫자 29명을 전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의원을 뽑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 아무튼 아이오와주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아이오와주에서 이 버니 샌더스가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서 두 명이 주이십니다. 버니 샌더스, 마이클 블룸버그. 버니 샌더스가 어렸을 때 정말 이스라엘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그 존중받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죠. 본인이 그 이스라엘계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뭐 하늘 열려 뭐 두 팔 벌려서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버니 샌더스가. 그러나 아주 효율적으로 자신이 유태계라는 것을 선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후보들이 뭐 탁 도드라지는 후보가 없으니까 아직도 물론 전국적인 지지도에 있어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강하긴 한데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텍사스주에서요. 텍사스주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많은 38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5명이잖아요. 해서 텍사스가 보수죠. 보수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라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0%, 버니가 47%, 그리고 조 바이든이 46, 엘리자베스 워렌이 44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서도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버니 샌더스가 본인을 그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정치 혁명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연방 예산을 많이 연방 예산을 늘린다고 했고 그리고 뭐 기간 산업 같은 거 많이 연방이 이제 기간 산업에 돈 많이 쓰니까요. 연방 예산을 늘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슨 국방부 예산을 뭐 몇십 퍼센트인지 늘린다던가 이런 일은 아마 안 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을 보면은 그 2016년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무소속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소속인데 이
무소속이지만 모든 그 투표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함께하고 그래서 상원이 연방 상원이 100명 가운데 53명이 공화당이고 47명이 이렇게 그 민주당이 되는 거죠.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정말로 후보가 된다면 미국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사회주의자라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뽑을 정도가 됐나?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생각이라든가 이상 같은 것은 젊은 사람이나 다른 그 나이 또래의 정치인은 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기 앞서가는 거예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주지사를 할 때 수십 년 전에 70년대 뭐 린다 론스타트하고 뭐 연애하고 뭐 이러고 그 즈음부터 이 제리 브라운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물러났습니다만 이 기후변화라기보다 친환경 이런 것을 얘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약간 제리 브라운처럼 앞서가고 보통 사람들이 그의 그 이상과 정책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아무튼 버니가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것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그 오바마의 전에 선거 전략가가 얘기하는데 아이오와주에서 누가 이겼다고 뭐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오바마가 그랬다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는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그때도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었겠죠. 그 전에 11월 달부터 이미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후보로 인정을 받았다. 아무리 힐러리 클린턴이 남편이 빌 클린턴 뭐 최초의 블랙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사람이라도 오바마로 사람들은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아이오와에서 이기면 이긴다. 뉴햄프셔에서 지면은 안 된다. 뭐 어디서 한 군데는 지고 한 군데는 이겨도 된다. 지금까지 7번 이런 얘기를 별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서 중요한 것은 3월 3일입니다. 슈퍼 튜스데이. 데이 1 캘리포니아주 55명 가장 많죠. 데이 1은 상원 의원 숫자와 하원 의원 숫자를 그 주에 합친 숫자가 데이 1입니다. 전체 미국의 데이 1이 538명. 그 가운데서 과반수인 270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위너 테이크스 올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느 후보라도 한 표라도 더 받으면 55표를 다 가져서 270표 목표에 목표를 넘기는 적이 많지만 거기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건데 이 상원 의원은 뭐 어느 주나 다 두 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비에 따라서 배당이 되잖아요. 연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그 뉴욕과 플로리다가 29명, 일리노이주가 이제 뭐 20명, 뭐 테네시도 20명 이런 형태로 되고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텍사스주가 38명 되잖아요. 그런데 3월 3일 튜스데이에 한 민주당의 대의원, 우린 대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대의원의 40%가 그날 결정이 되고 공화당 대의원의 30%가 그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월 3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대의원 숫자가 많은 여러 주에서 선거를 치르는 그날이 지나가면 윤곽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뭐 바뀔 수도 있죠. 6월 달까지 예비선거 진행되다가 7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땅땅땅 마지막 날 우리 후보입니다 발표하고 8월 달에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발표하고 그 뒤에 9월 달에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고 10월 달에 두 번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세 번입니다. 그 사이에 10월 달에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한 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거친 뒤에 11월에 첫 번째 화요일인 올해는 11월 3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표용지에 트럼프를 찍어도 그게 트럼프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주의 대의원을 찍는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해서 270표를 누군가가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면 이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3명의 후보 가운데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뭐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1800년대에 그렇게 해서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정하니까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뭐 민주당을 뽑겠죠. 그리고 그러면 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러닝메이트가 있지만 부통령은 대통령을 하원에서 뽑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뽑습니다. 상원에서 3명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1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머지 2명 가운데서 상원에서 뽑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제 뭐 공화당을 그 부통령으로 뽑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통령은 민주당, 부통령은 공화당 그럴 일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저 룰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커다랗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이 미국의 11월 3일까지 대선이 진행된다는 것을 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걸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 건강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라는 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도 뭐 사람들이 많이 감염됐다기보다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뭐 특별 전담반도 만들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면 또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조용했잖아요. 마치 관심이 없는 듯 처음에는 보이기도 했고 이제 우리가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첫 번째 비행기 오고 두 번째 이제 또 사람들 그 전세기를 타고 오고 하는 이런 얘기는 했지만 중국의 어떠한 대응 같은 데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은 대통령에게 나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할 때도 시진핑은 잘하고 있어. 시진핑은 나의 친구야.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면서 이제 3년 동안 정치를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확실히 그 정치인다운 그 전략을 발휘를 그 하네 이런 것을 그 보게 됐고요. 중국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해서 특별 전담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금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생각도 들었는데 대통령은 그 말을 하지 않지만 상무장관이 아주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하고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하고 기자회견 안 하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다 하세요. 이거든요. 오랜만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좀 듣는 사람이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Morning with Maria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reaten what you're just saying. Well, first of all, every American's heart has to go out to the victims of the coronavirus. So I don't want to talk about a victory lap over.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뭐 승리의 찬가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요. Yet another thing to consider when they go through their review of their supply chain.
And top of all the supply chain 같은 것도 공급망 같은 것도 많이 바뀔 테고 예전에 뭐 스와인 바이러스 있었을 뭐 그런 때도 보여줬고 that people need to take into account. So I think it will help to accelerate the return of jobs to North America, some to US, probably some to Mexico as well. Oh, that's a good point actually. Yeah, because 네, 지금 그 모닝 위드 마리아의 마리아 바티로모가 야, 그 포인트 하면서 absolutely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좋은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뭐 승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은 북미주로 제조업이 돌아오고 그게 미국이 돼 미국도 멕시코도 일자리를 조금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7,700 케이스 정도 중국에서 17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래 기다릴 수는 없고 이미 많은 것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이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그 불운함과 행복이 합쳐져서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샤덴 프로이드 같아서 조금 그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도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건데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팍 터진 것이 아니니까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독감에 걸려서 숨지는 사람보다 숫자가 작다 뭐 손을 깨끗이 씻어라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인데 실제로 지금 이미 이 그 중요한 그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거든요. 사스보다는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늦게 대응을 했고 조금 늦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중국이 너무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스보다는 조금 강한데 같은 가족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그런데 이것을 다 막아놓고 한 6천만 명이 꽉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뭐 관광이라든가 조화 같은 경우는요, 실크 플라워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도 뭐 90%가 세계에서 있는 실크 플라워의 90%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중국의 예원이라는 유 가든 그 관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사람이 뭐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그 사람만 관광객만 없다고 하는데 중국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 중국이 들어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도 막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국과 같이 관광을 하는 회사라든가 좀 전에 그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공급망 같은 것도 철로 비행 다 이렇게 되고 막혀놓고 직원들이 출근을 못하고 오히려 이참에 조금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더 있다가 공장에 가야지 되겠어. 공장 문 닫고 가게도 문 닫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이 세계 경제의 2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두려움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립 정책이 너무 고립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후베이 지역이 중국의 GDP의 한 4.5%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을 격리를 하면 후베이의 그 수도가 우한이고, 그러면 이게 한 경제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분명하죠. 더군다나 할러데이 때 중국이 뭐 극장을 한 10,000군데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해서 중국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근처 국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일랜드로 가는 중국 관광객도 올해 2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스타벅스도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세계 경제에 정말 제조업은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시작된 그런 곳이 제조업의 허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세계에서 모든 의약품 재료의 8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이 공급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요.
애플 만드는 그 회사 그 팍스콘 같은 경우는 주식값이 10%나 내려갔고, 정치도 정치지만 바이러스가 이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것을 보험 드는 것이다, 이런 것도 상기시킨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중국의 올해의 경기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1.4분기 한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 미국과 비슷한 거예요. 중국이 미국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만에 최저가 되는 것이고, 지난해 마지막 분기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6% 정도는 됐었거든요. 물론 이 그 사태가 잦아들고 나면 강하게 그 리바운드를 하겠죠. 그런데 언제 잦아드느냐고요? 언제? 뭐 바이러스를 딱 이렇게 할 백신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사람들은 이미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백악관에서 목표로 하기는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 GDP 3%였는데 마지막 분기는 2.1%, 전체적으로는 2.3%, 한 해 동안은 2018년도에는 2.9% 정도는 됐거든요. 이 이유가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또 비즈니스 투자도 줄어들고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은 뭐 올해는 이 부분은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국가잖아요. 거기서 오는 것들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2018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남자라면 평균 수명이 76.2, 76살 2개월. 여자 아기였다면 어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81살 한 달.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었고,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었고, 자살도 줄어들었고,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 다음으로 그 두 번째의 사망의 원인이잖아요. 자살이 줄어들었다는 건 미국이 이제 개발된 그런 국가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서 영국의 두 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자살률 높은 것은 또 총기와 총기 규제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기는 있는 거고요. 해서 질병통제국에서 오늘 발표한 그런 내용 전해드리면서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은 미국이 최고였었을 때가 언젠가 한번 볼까요? 최고였었을 때, 나이가 피크였었을 때가 2014년도에는 78세 9개월 그 정도까지 살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뭐 짐작해보면 지금 줄어들었던 그런 원인이 그 당시에는 사망을 늘리는 원인이 됐었겠죠. 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헬리콥터를 탈 때의 그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졌기 때문에 아내와 딸을 잃은 그런 어떤 남편은 지금 보니까요 아주 작은 것들이 생각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두 사람이요, 원래 평소에 헬리콥터 함께 타지 않기로 했대요. 코비와 와이프가. 강희신이었습니다.